보니까 벌써 이렇게 이제 중년이 됐네요, 나이가. 아니, 혼자 있는 게 외롭잖아요, 사실은. 외롭기도 한데 굉장히 또 자유롭고 이런 면에서 굉장히 또 편해요.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그런 모습을 또 결혼하신 선배님들이 부럽다 하시는 분들 누가 또 누구라고 또 이렇게 누가 또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모든 남자들 근데 그분 성함을 얘기하면은 또 형수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동안 본인은 가족들에게 많이 희생을 해왔는데 맞아. 이제는 정말 내 나의 인생을 살고 싶다 맞아. 형준아 너 지금 좋아 그렇게 살아 좋아. 근데 이런 선배님이 계신가 하면은 또 너무 잘 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. 네. 근데 뭐 아직까지는 딱히 솔직히 생각이 그렇게 없어요. 그게 이렇다니까.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런 표현은 틀렸다고 생각해요. 우리가 손을 갖고 얘기하면 이게 있으면 이것도 있는데 왜 자기는 잘 해놓고 두 개를 다 잘 해놓고 맞습니다. 후배한테는 이것만 보여주고 야 안 좋아. 맞습니다. 라고 얘기하는 자기 좋아하는 건 다 하면서 자기는 다 했잖아. 네. 사람은 자기가 안 걸어본 길 있죠. 아 네. 내가 그냥 솔로로 살았으면 어땠을까. 그거를 안 간 사람한테 주입하는 건데 자기가 가서 행복했을 때는 보여주지 않는 안 보여줬거든. 거예요. 자기는 이거 다 해봤단 네. 말이야. 근데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분 똑같아 그러니까 누구나 반박했던 게 그 얘기거든요. 네. 사실은 여자들이 희생했다고 생각을 더 많이 하잖아요. 맞아. 그렇죠. 여자들은 아이도 낳고 육아도 거의 하고 우리 딸도 보면 난 진짜 너무 속상하거든요. 왜요? 둘이 너무 잘 사는 거 잘 살죠. 네. 되게 잘 살고 둘이 뭐 알콩달콩도 살고 뭐 가끔씩 다투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그래도 되게 잘 살아요. 하지만 육아는 거의 여자가 거의 다 하고 뭐 요리도 그렇고 거의 다 맡아서 하다 보니까 자기 몸을 너무 안 아끼는 거예요. 근데 나도 젊은 날을 되돌이켜 보면 나도 그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자 그럼 여기서